제27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대사 대표님께서 예.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떨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대상은요?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 무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첫 대상을 수상하는 방탄소년단. 자, 늠름한 모습입니다. 그럼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떨떨할까요. 자, 지금 트로피를 받고 네, 차승원 씨가 꽃다발을 주고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네,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자, 방탄소년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작은 진짜 사소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아니면 저를 표현하고 싶어서, 아니면 무대 위에 누군가가 멋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여섯 친구들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데요. 아미 여러분들이 저희를 좋아하시기 시작한 이유도 아마 굉장히 사소했었을 것 같아요. 우연히 동영상을 봐서, 음악이 좋아서, 아니면 뭐 퍼포먼스가 멋있어서, 그런 사소한 이유들이 이렇게 모여서 과분한 사랑이 되고, 제가 앨범을 이번 앨범 만들 때 이번 앨범이 저희의 큰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분기점을 너무나 행복한, 영광스러운 황금빛 분기점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왜 우리가 이 무대에 서고 음악을 계속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서로 얘기해보고 있었는데요. 항상 마지막에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의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돼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런 멋진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Thank you, homies. 방탄소년단, 예. 네, 네. 슈가 씨도 또 하고 싶은 말씀 있는 분은 하셨습니까? 네, 네, 2018년의 시작을 이렇게 좋은, 네, 아주 큰 상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2018년 계획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음악 그리고 더 좋은 무대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올해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무대 약속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방탄소년단, 솔직하게 지금 시상식 끝나고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아, 원래 저희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너무 즐거운 이야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뻐요, 되게. 오늘은 멤버들끼리 진짜 맛있게 뭐 식사도 하면서 술 한잔 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제가 볼 때 저 앞에 윤종신 씨가 계속 끝나고 한잔 하고 싶다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기회가 되면 윤종신 씨 꼭 오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탄소년단 앵콜 무대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BTS. 감사합니다. 자,